수화기 김체 5학년 2학기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김체 18쪽입니다. 1번. 사가 846상자를 트럭에 모두 실으려고 합니다. 트럭 한 대에 상자를 실을 수 있는 있을 때 트럭은 최소 몇 대가 필요하냐요? 자,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846상자예요. 이거를 800 46이라고 해서 100대씩 8대를 하면 800대죠. 아, 800개를 실을 수 있죠. 그럼 46대. 46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한 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요 46은 무조건 올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개를 채울 수 있는 트럭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트럭은 결국 9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2번, 슬기는 서점에서 12,100원짜리 소설책을 한권 샀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로만 책값을 낸다면 최소 얼마를 내야 되냐? 1,000원짜리를 내야 되니까 12,000원까지는 1,000원으로 12매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 100원 어떻게 합니까? 역시 1,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1매가 더해서 13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3,000원이 있어야겠죠. 결국 이것도 어떤 겁니까? 올림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번. 공장에서 과자를 2,416봉지 만들었습니다. 한 상자에 10봉지씩 담아서 판다면 과자는 최대 몇 상자까지 팔수 있나요? 2,416봉지가 필요한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봉지에, 한 상자래요. 죄송합니다. 2,416봉지가 있는데, 한 상자에 10봉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241, 2,400개 봉지는 상자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41 상자가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이 6봉지는 어떻게 합니까? 6봉지는 이거는 한개 상자에 원래 10개씩 들어가는데 한 상자에 10개씩 들어가는데 누가 한 상자에 6개 봉지 들어가 있는 거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241개 상자에만 넣어서 상품을 팔 수가 있는 거죠. 한 상자 6개 봉지 넣어서는 상품이 안 팔릴 거니까요. 그렇게 또 팔아갔다가 큰일 나죠. 가는 건 10개씩 넣었는데 이거는 6개 넣었으면 불량품으로 신고받을 거예요. 그죠? 4번. 연순의 모든 친구들이 멀리 뛰기를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뛴 거리를 반올림하여 1위 자리까지 나타내봐라. 1위 자리까지 나타내냈으니까 소수점에서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해야죠. 반올림 되는 건 4는 안 되죠. 반올림 되죠? 반올림 되죠? 2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137.0이니까 얘는 반올림이 되니까 103. 얘도 반올림이 되니까 115. 얘도 반올림이 안 되니까 122라고 적으면 되겠죠. 5번. 어리만은 방법이 다른 친구를 찾아 이름을 써봐라.
슬기는 책을 10권 읽을 때마다 독서 붙임딱지를 한 장씩 받는다면 난 72권을 읽었으니까 붙임딱지를 7장 받을 수 있어. 즉, 이두 권을 읽었다고 붙임딱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버림을 해야 되죠. 72권을 읽었어도 70권을 읽었다고 7장을 받은 거죠. 두권 아무리 읽었다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버리게 되는 거죠. 슬기는 버림이에요. 연수는 생선 62마리를 10마리씩 먹고, 그럼 60마리를 팔수 있어. 그죠? 6, 62마리에서 10마리씩 육묵금이 되겠죠. 나머지 2마리는 묶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역시 버림이 되는 거네요. 근데 준기는 내 몸무게를 1kg 단위로 가까운 쪽으로 읽으면 37이야.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소수 첫째 자리를 반올림한 거죠. 얘는 반올림이에요. 그러면 뭐만 다릅니까? 준기만 반올림했어요. 다 버림인데. 그래서 준기가 틀린 거. 틀린 게 아니라 준기만 다른 거죠. 6번. 세 가지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을 어림했다. 세 친구가 어림한 방법 중에서 누구의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알아봐라. 준기는 나는 12,000원, 9,000원, 7,000원으로 어림했어. 28,000원이면 살수 있지 않을까? 준기는 뭘 했어요? 준기는 버리고 버렸죠. 준기는 버림이에요. 자, 그 다음 슬기는 여기는 13,000원. 올라갔죠? 10,000원 올라갔죠? 7,000원. 얘는 안 올라갔죠? 그러면 8, 9는 올라가고 4는 안 올라가는 건 뭐예요? 반올림이죠. 자, 다음 지혜는 13,000원 올라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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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는 모두 올렸죠? 올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준기는 버림, 슬기는 반올림, 지혜는 올림. 버림, 반올림, 올림. 세 가지 물건을 사는데 누구의 방법이 가장 적절할까요? 자, 요 진열된 가격을 다 더하면 12,800원, 9,900원, 0089, 17이니까 1 올라갔죠? 2, 9, 11이죠? 11이니까 1 더하면 2. 1, 1은 2. 22,700원. 여기서 7,400원을 더하면 00, 74, 11, 1 올라갔죠? 7, 2, 9, 9 더하기는 0. 1 올라갔죠? 2, 1, 3. 3만 100원이죠? 그런데 3만 100원인데 준기는 28,000원 준비한다고 했고 얜 3만 원 준비한다고 했고, 얜 31,000원이면 31,000원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31,100원인데 31,000원이면 살수 있고, 슬기는 3만 원못 사죠? 준기는 28,000원 못 사요. 결국 실제 물건값과 가장 비슷한 거는 얘는 900원 차이 나고, 얘는 100원 차이 나고, 얘는 2,1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제일 차이 안 나는 건 슬기지만 물건을 살수 있는 건 지혜죠. 그렇죠?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어요. 반올림한 값이 예상한 값하고 가장 비슷해서 슬기가 가장 낫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물건 값을 3만 100원인데 3만 넌가 지금 못 사니까 3만 1000원을 준비하는 지혜가 더 낫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림이 나는지 반올림이 나는지 버림이 나는지는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